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2급 3과목 심리검사 내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심리검사의 기초 부분을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우선 설명하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뭐 지금은 너무나 심리검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심리검사, 우리 마음 속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신적인 부분들을 종이나 어떤 화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심리검사는 우리의 굉장히 인간의 많은 부분을 측정하죠. 그것이 뭐 지능이 됐든 성격이 됐든 뭐 적성이나 흥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절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심리검사 하면은 주로 이제 양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심리검사라고 하는 거에는 질적인 부분도 평가하고 진단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심리검사들은 양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들이지만, 그림이라든지 투사적인 기법이 통한 부분들,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질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 또그 개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내용이 되어야 좋은 심리검사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사에서 이 부분, 이 내용을 좀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검사를 할수 있다는 거는요, 이 개인이 어떤 뚜렷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뚜렷한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검사를 할수 있는 거죠. 뭐, 같다라고 하는 것도 검사를 통해 가능하지만,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 다르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인 간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개인 간 심리현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검사의 개념적인 요소에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말들은 그냥 문장 그대로 외워두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개인 간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심리검사를 이제 정의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적 검증 과정. 과학적 검증 과정. 그러면 질적 연구는 과학적 연구 과정이 다 보장된 거냐? 물론 객관적인 심리검사 혹은 그것보다는 낮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구성 과정, 질문,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온 임상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많은 부분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한 검사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지금 시험에서 다루는 이 검사, 대표적인 검사들인데요. 그런 검사들은 사실은 질적인 도구이건 양적인 도구이건 이미 많이 다뤄진 그런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오케이 하는 부분이니까요.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쳤지만, 그러나 질적 부분은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가 객관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점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죠. 심리검사 어떤 결과를 점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양적인 접근이든 질적인 접근이든 점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사람 안에서도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걸 알수 있는 게 내가 먼저 검사한 거라 그 다음에 치료를 받고 검사했을 때, 이 원래 점수는 되게 나빴는데, 치료를 받으니까 나아졌더라라고 하는 이 점수가 환산이 되어야지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개인 행동을 예측하려고, 예언하려고 심리 검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에 드는 사람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켜. 네.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과로 딱 있어야지 우리가, 검사 결과에 이제 딱 나왔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 이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구나. 지금은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자료, 모든 결과들을 봤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한테 나타난 그 문제가 바로 이 앞으로 나타날 문제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게 바로 심리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행동, 그 점수를 나타내는 혹은 설명하는 대표적인 행동의 그런 표준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어떤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그런 도구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리 검사의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제 이 대표적인 네 가지 큰 제목으로 여러분이 좀 외워두시면 좋거든요. 여기에서 예측, 자기의 진단, 정보. 예, 심리 검사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어떤 행동, 특정한 행동을 예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 기능이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심리 검사의 기능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리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어떤 정신적인 장애에 대해서 대표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 이것을 이 점수가 높게 나오면 이런 행동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예측되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심리 검사는 당연히 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점수가 나왔을 때, 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두 번째 기능은 자기 이해인데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거 검사 왜 하려고 하세요? 사실은 이제 그 심리검사 장면에 가면 다 물어봐요. 이제 검사자가, 이 검사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아, 저를 잘 몰라서요. 저를 좀잘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맞습니다. 심리검사는 자기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기 보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나를 좀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내가 지금 왜 일어나는지 알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자기 이해와 관련이 있으니까 자기 이해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스스로 탐구해서 잠재 능력까지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좋은데 뭐 이게 그 검사를 받는 사람이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보여질 때 이제 검사를 하는 사람이 검사자가 네, 수검자에게 그걸 알려주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뭐 부분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준다면 훨씬 더 예, 좋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단인데요. 심리 검사를 사실은 뭐 성격 검사나 이런 거가 아닌 이상 뭐 MMPI 같은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증세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먼저 뭔가 문제 행동이 나타났어요. 어떤 정신 장애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무언지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중요한 목적은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치료를 할수 있고 그 개입이 어느 시점에서 적절하게 들어가야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점수가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심리 검사를 하는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네, 바로 진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피검사자에게 그의 어떤 능력이나 정보, 이제 이 자기 이해와 조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보를 주는 부분이 이제 자기에 대한 정보 혹은 자기와 타인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뭐 힌트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성격 유형 검사를 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 성격 유형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 지금까지 그런 거안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들어맞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너는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랑 관계할 때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아, 내가 이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감을 느꼈구나. 뭔가 이런 거가 충족이 안 돼서 내가 불편감을 느낀 거고 더 긴장한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자신이 더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리 검사는 바로 이런 정보를 줄수 있는 부분에서 자기 이해와 또 관계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심리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리 검사는 이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심리 검사는 어떤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뭐 진단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거를 맹목적인 방식으로 점수만 들이대면서 하는 해석은 가장 나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검사를 해석할 때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통합적인 고려예요. 통합적인 고려. 그래서 여러분이 심리 검사할 때뭐 풀밧데리 검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풀밧데리 검사 도대체 뭐냐? 심리 검사는 한 가지 검사만 해서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한 가지 검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것도 보고, 이 사람의 객관적인 부분도 보고, 정서 행동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관찰자, 부모의 의견도 종합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도 오차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검사만 하고 아,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심리 검사를 말했을 때 풀밧데리다라고 하는 것은 좀더이 사람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검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심리 검사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어떤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검사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풀밧데리 검사 뭐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내가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럼 진단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통합적인 것을 낼수 있는 그런 풀밧데리 검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밧데리 검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하더라도 진단적으로 말을 하거나 너무 확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가능성인 거거든요. 잠정적인 거고, 아직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 거뭐다 무시하고 한 가지 뭐 검사, 뭐 이렇게 그걸로 그 사람을 라벨링 이런 거는 가장 무식하고 가장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죠. 이거 바로 나오죠. 라벨링. 네. 이 사람이 뭐 편집 점수가 높게 떴어. MMPI에서 편집 점수가 높게 떴어. 당신은 다른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위처증, 의부증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라벨링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접근이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람의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상심리학자는. 그런 부분이 뭐 특정한 부분에서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점수가 높게 떴다 하더라도 충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으면 그 부분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벨링 하는 거 혹은 자기충족적 예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그런 방법입니다.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네, 심리 검사를 하면 어느 심리 검사든지 할 때, 오, 맞아. 나 이런 부분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예, 점보는 것도 비슷하죠. 예, 뭐, 이 사람 용해. 정말 몇 가지 이렇게 딱딱딱 물어보고, 내가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을 얘기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을, 예, 우리가 믿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리 검사든지, 심리 검사와 점을 비교하는 거는 너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리 검사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의 확률을 가진 검사 결과이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점은 조금 통계 수치가 아주 낮은 거죠. 신뢰도 타당도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일부의 부분을 가지고서 그것이 맞다라고 내가 믿는 경향성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누구의 말을 들으면, 나 그런 가능성이, 그런 경향이 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를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이 성격 유형이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모습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맞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떨 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잠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맞아, 이거야. 이렇게 확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한 심리 검사자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자기 충족적 예언이나 어떤 라벨링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게 악용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정해진 기준 규범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문제라든지 또뭐 내용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그 매뉴얼을 작성해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 검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기준하고 규범에 따라서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점수가 위치하는 어떤 분포도, 이런 것들을 규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샘플링 했을 때, 당신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규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들어가야 굉장히 좋은 심리검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준에 맞는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고, 당신은 뭐 여성이고, 40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여기에 위치합니다라고 설명해줘야 좋은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연령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성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설명해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혹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적으로 말하는 거, 확정적으로 말하는 거, 이런 부분은 정말 안 좋은 해석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심리 검사를 우리가 하는 되게 중요한 이유들이 있죠.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주관적 판단이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주관적 판단은 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을 나의 위치에서 그냥 내가 해석하는 방식대로 저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주관적 판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내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주관적 판단을 좀 배제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부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처한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거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적인 측정하는 거죠. 심리 검사는 사실 양적인 측정해서 개인 간 행동이 비교가 가능합니다. 양적인 측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아까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 간 행동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역할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규범을 따르는 거죠. 거기 안에서 어떤 퍼센티지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내가 위치하는지 그걸 알수 있으니까 비교가 가능한 거죠.
당신의 이런 행동은 40대 여성의 행동으로서는 좀 부적절합니다. 보통 나타나는 행동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인 간 행동 비교가 가능한 거죠. 수검사의 검사반응, 개인 내 비교도 가능합니다. 개인 내 반응하는 거, 검사 반응을 통해서 개인 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비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 얘기하고요. 이례적 검사를 해서, 이례적 검사 해가지고요. 이 사람의 우리는 행동, 뭐, 한 시간 이 사람 봤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 부분밖에 못 보는데, 심리 검사는 이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이제 뭐 이렇게 문항으로나 이렇게 볼수 있게 만든 거라서 짧은 시간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통합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 검사의 중요한 장점이죠. 그러니까 시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절약해주죠. 예, 상담을 하려면 저 사람을 많이 아는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안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심리 검사가 그런 시간,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게 해주는 거죠. 예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상담으로 했단 말이에요.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검사 한번 하면 이 사람의 굉장히 몇 회기에 몇십 회기에 심리 상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죠.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오래 만났을 때 가능한 이런 행동, 관찰,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하게 해주죠.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비하면은 사실 상담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비용과 에너지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더 자세히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임상 심리사에게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